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민교회와 한인교회 지도자들 및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지요. 지금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빛을 발할 때입니다. 조선 독립을 이끌던 때 미국의 이민교회, 한인교회가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는지 아시죠? 바벨론 포로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했다는 사실도 아시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 밤의 기도가 작은 신음처럼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의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 작은 한인 이민교회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구원을 살렸는지 우리가 한 60년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은혜가 극렬하시니 우리 민족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자는 자의 기회를 앞에 지원하듯이 다시 한번 두 손 앞에 들고 주의 찬양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과 디모데와 같은 위대한 복음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안중뱅이를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던 그 능력을 되찾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말세에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교회를 혼란시키며 또한 성도들의 가정을 혼탁하게 만들며
또한 지도자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봄지하게 만드는 이 어려운 때에 이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과감하게 악한 영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며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한 교회, 당당한 지도자들, 당당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전에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적에도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상하지 못할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지켜주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